저희 12월 열린 새 신자 예배, 오늘 특별히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입니다. 예전에 이런 퀴즈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답변을 주었습니다. 비행기로 가는 것이 그래도 가장 빠르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여러 가지 대기 시간을 고려한다면 KTX로 가는 것이 그래도 제일 빠릅니다. 지금 당장 출발해야 한다면 그래도 자기 자동차, 자가용으로 가는 것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답이 나온 가운데 1등으로 뽑혔던 답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아무리 멀어도 멀지가 않죠. 그리고 그 시간들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라 상대적인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갈 때 그 빠른 시간 속에서 상대에 대한 더 깊은 존재의 의미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생에서 어디를 가는, 어떻게 가느냐도 뭐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우리의 삶에서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나는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였던,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이 두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을까요? 그들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됐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 가운데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너무나 혹독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 나라를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그럼 너무나 허무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이 깨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했고 좌절을 했고 절망을 했고 더 나아가 원망의 마음까지 드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금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후에 예수님께서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들은,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 제자들이요, 이 사실을 믿었는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믿지 않고 지금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실망, 예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신들도 이제 그곳에 있으면 붙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에요.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그런 좌절,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상황도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다른 사람은 쉽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서 왜 이렇게 내 기도는 응답이 늦어지고 있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믿음마저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더 나아가서 원망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더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무릎 인대가 끊어져서 굉장히 수술 후에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한 2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회복되고 싶습니다. 치유받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큰 실망감,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가 생기기를 원하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8년 만에 어렵게 인공수정을 통해서 임신되었다라는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근데 그 8주 만에 또 유산되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왜 하나님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생명을 다시 데려가실 거면 왜 주신 거죠?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했고 더 나아가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은 아닙니다. 뭐 요즘에도 솔직하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원망까지는 아니어도 불평의 마음이 사실 내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 사로 생겨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께서 왜 내 삶을 돌아보시지 않는가에 대한 그 원망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의 두 제자의 이야기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어떤 2000년 전에 어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신학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이 글로바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제자였던 이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사실은 이 글로바라는 이 제자 옆에 있었던 이 한 사람, 이 사람은 누구인지 이름이 소개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누군지 알 수 없는 이 사람, 무명의 이 제자, 예수님을 따랐던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제자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바로 그 사람이 너다, 이 말씀 가운데 들어오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 글로바 옆에 있었던 이 한 사람, 바로 나의 모습이라 생각하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 옆에 한 사람이 옆에서 함께 또 걷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이 사람이 누구였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냥 어떤 한 사람이었겠구나 라고 여기고 계속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우리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해 주셨냐면 성경에서 언급된 메시아에 관련된 말씀을 풀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요,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추종했던 자들이죠. 제자라고 불릴 만큼 가까이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본질,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는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와 동행해 주시면서 성경에 있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를 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열린 새 신자예배 우리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해 하시는 우리 이지원 목사님도 계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우리 윤준성 목사님도 계시죠. 제가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팀을 이뤄서 사역하기 전에는 우리 목사님들에 대해서 뭐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아주 자세히는 몰랐죠. 그러나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뭐 이지원 목사님 뭐 찬양도 잘하시고 센스도 뛰어나시고 유머도 있으시고, 근데 제가 함께 교제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우리 이지원 목사님 매운 음식은 잘 못 드신다는 사실이에요. 예, 이거는 함께 시간을 두면서 교제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윤준성 목사님은 겨울에도 땀이 참 많이 나세요. 근데 제가 여쭤봤더니 원래 땀이 많은 나는 체질은 아니셨대요. 몽골에 2년 정도 선교 가셨을 때 너무 추워서 양고기를 많이 드셨다가 체질이 바뀌어서 지금 땀나는 체질이 되셨다는 거죠. 예, 겉으로 저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아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이죠. 그러나 교제를 하고 시간을 보내면 그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지금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그 본질,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실망할 수 있어요. 또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실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정말 잘 알고 있는가, 먼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돌아보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정도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실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에게 꼭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큐티를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 건강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알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알게 될 때, 예수님의 본질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인생으로 그치지 말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아는, 예수님의 본질을 이해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해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8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려던 엠마오 마을에 다다르자 예수께서는 더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를 한사코 말렸습니다. 저녁이 다 됐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날이 다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아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가 목적했던 엠마오 마을에 거의 다 도착을 하게 됐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더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더 있자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그들에게 나눠주셨다. 빵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해주시고 빵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당시 유대의 문화 속에서 일반적인 가정에서 흔히 있었던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모습이 진행됐냐면 그 집의 주인이 행하던 모습이었어요. 그 집의 주인이 빵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손님들에게 나눠주었던 거죠. 또는 아버지가 감사기도를 드리고 식구들에게 그 빵을 나눠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의미는 지금 예수님을 초청한 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모임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셨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모임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빵을 들어 감사기도 하시고 그 두 명의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할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손님으로만 머물러 계신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데 그때 은혜, 회복, 놀란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두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실 때 우리의 인생에 있었던 모든 실망과 좌절과 원망의 이유들이 여러분 봄눈이 햇볕에 녹아 사라지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일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될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떤 한 가정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정에서 만난 여인과 이야기가 너무 잘 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주 그 가정을 방문해서 서로 담소를 많이 나누었어요. 이야기도 잘 맞고 신앙도 서로 잘 통했던 겁니다. 하루는 여왕이 방문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이 집에 방문했던 사람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 신앙이 맞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이 집에 찾아온 가장 귀한 손님. 근데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이 집에 찾아온 가장 귀한 손님은 바로 여왕 페아이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놀라서, 아니 예수님이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저희 집의 손님이 아니시고 저와 제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세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손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관자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비로소 내 삶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서 함께 하시는 그 놀란 은혜의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리 인대가 끊어졌을 때 너무나 긴 시간, 한 2, 3년 동안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어요. 자녀가 없어서 또 자녀가 생겼다 유산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예, 10년 차의 귀한 생명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와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시간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은요, 이것이에요. 분명히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어서 충분히
하나님이 원망되고 하나님께 불평했고 하나님께 실망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실망했어요.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나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엎드렸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 찾아와 주셨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참 은혜는 놀랍죠. 힘들었던 눈물로 가득했던 그 시간이 이제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제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좌정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해 주시죠. 때로 우리의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기도는 정말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사실은 알게 됩니다. 그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때, 아, 내가 지나왔던 그 시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이었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그 본질을 이해하는 시간이었구나, 예수님을 손님으로 두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시간이었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함께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인지는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셨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쌓여있던 우리의 인생,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에서 함께 본 이 선수는 올림픽에서 두 번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좌절되었을까요? 얼마나 실망되었을까요? 여러분, 실패했기 때문에, 좌절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도 좌절하고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너무나 큰 고통에 아픔이 찾아왔지만 아버지와 함께 끝까지 완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놀라운 영향력 있는 삶으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 실패가 찾아올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꼬이는가 싶을 때도 있어요. 도저히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도망가고 싶어요. 숨고 싶어요. 이제 모든 걸 끝내버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다 그런 마음이에요. 이제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없어. 그토록 기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부활하셨다라고 믿을 수가 없어.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그 큰 좌절과 절망을 안고 엠마오로 내려가자. 그곳이 고향이었는지 어떤 장소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좌절과 절망을 안겨주었던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려가고 있을 때 그들 옆에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처음에 이들은 예수님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두 명의 제자 옆에 함께 해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으로서의 그 본질을 이해시켜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참 주인으로서 함께 해주시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거죠. 여러분, 이들이 좌절로 시작했지만 예수님을 통해 이들이 점점 회복되면서 이들의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왔잖아요. 왜 예루살렘에서 나왔어요? 그곳은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나에게 좌절과 절망과 실패를 안겨주었던 자리예요. 더 이상 거기에 머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피해서 지금 내려와서 엠마오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인지 깨닫고 나서 그들의 삶이 회복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갔다면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되돌아갈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이 가정이 예루살렘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내 이 가정을 떠나고 싶어.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어떤 모임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소중한 생명일 수도 있겠죠. 그만 멈추고 싶다, 떠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나에게 찾아온 큰 실망과 두려움 때문에 나는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잖아요. 우리도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교회로, 또 다시 나의 소중한 생명으로 돌아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 이번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힘내세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따뜻하게 보내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성경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원망과 두려움으로 내려갔던 그 제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 내 모습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다시 시작할 수 없다라는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은 꽉 막혀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주님, 나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엠마오로 향했던 내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나 혼자 가지 않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정말 간절한 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란 은혜 아니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 성탄의 놀란 은혜 가운데 주님이 회복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